아, 그러면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됐는지 우리 박현상 차장님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현상 차장님. 오늘은 그래도 꽤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요 정도면 뭐 그래도 안심해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인가 싶기도 뭐 한데요. 지수 때는 안심해도 될것 같긴 한데 내용이 조금 그렇게 썩 유쾌해 보이진 않아가지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저 코스피랑 코스닥이 각각 2% 넘게 대략 한2.2% 정도 전으로 이제 올랐는데, 그래서 지수로는 뭐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은 느낌인데, 뭔가 조금 찜찜한 부분이 있다 이거죠. 네, 그 찜찜한 부분이, 네. 자, 어떤 건지 한번 뭐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러면. 일단 오늘 종가 기준은 57포인트 거래소가 올랐습니다. 2680포인트로 끝났고요. 아직 2700포인트가 아직 남았습니다. 20포인트나. 그리고 코스닥이 18포인트 올라서 끝났는데 889포인트. 그러니까 나름 두 양시장이 2% 이상 오른 거고, 네. 어제 독일이 거의 6, 7% 올랐고요. 유럽 시장, 미국 시장 오른 거 대비해서 적었다라고 해서 시장에 내일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일단 시장의 종목이라든지 섹터 확산되는 것 자체가 일종 한쪽으로 치우친 느낌이 좀 들고, 오늘 많이 올랐던 섹터는 아시다시피 규제 완화 기대감, 그리고 후보, 당선 후보에 따른 기타 여러 플랫폼이라든지 건설 이런 쪽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의 연속적인 질을 따지기에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먼저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지금 57포인트 올랐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3시 29분까지 45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오늘이 만기일이었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면 쭉더 끌어올린 네. 거예요? 만기 때 약간 10분 동안 동시호가 때 거의 한 13포인트 정도 한 번에 올려서 끝난 거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아침에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가격대에서 계속 위에서 놀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후 들어서 쭉 밀린 거죠. 1시 반 정도 이후에. 그러니까 장중 고가 거의 60포인트까지 갔던 상황인데 1시 반 이후 들어오면서 뭐 미국 나스닥 선물이 조금 밀리기도 했고요. 시장의 기초 체력이 조금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기도 했었고요. 이게 수급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기관들은 오늘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동시호가 시작되기 전까지가 외국인이 430억 정도 매도였고요. 기관이 2,150억 매수였거든요. 네. 매수였는데 31분에 땅 바뀌고 하니까는 외국인이 거의 4천억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동시호가 10분 동안에 이제 한 3,500억 정도 더판 거고, 이 물량을 우리 금융투자에서 받아갔다로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기관이 많이 샀네요, 그렇죠. 오늘. 그래서 이제 종가 기준으로 6시 종가를 봤을 때는 기관이 거의 7,000억 정도 매수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장중 매수는 장 끝나고 이제 동시호가 때 대부분 물량이 이루어졌다. 근데 오늘이 선물, 저기, 동시 만기일이지 않습니까? 만기일 플레이, 2월 만기일에도 거의 비슷한 경우가 있었고, 오늘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고. 그러면은, 이런 매수가 프로그램에 따른 뭔가 이제 진짜로 액티브한 자금이 쏠려서 매수했다기보다는 만기일 이벤트에 따른 일종의 플레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드는 거고. 네. 그리고 경험적으로 이제 시장이 계속 오르려면은요, 오늘처럼 이렇게 오르면 안 됩니다. 아, 예를 그래요? 들어서 IT라든 자동차. 국내 대표로 섹터를 대표하는 업종이 강하게 오르면서 네. 오후 들어서도 다른 종목들도 확산이 쫙 되면서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몇몇 섹터를 제외하고는 다른 쪽은 오후 들어서 오히려 음봉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체질을 봤을 때는 오른 건 너무 좋습니다. 예, 당연히 종가기 그 어제보단 다 좋았으니까는요. 좋지만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하고 싶은데 그거는 조금 내일 좀 장을 확인해 봐야겠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오늘 밤에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있지 않겠습니까? 조회식으로 한 3, 4시 정도 될것 같은데 그때 뭐 저기 확인을 해서 미국 금리 관련해서 발언이 어떻게 나온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4차 회담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외무부 장관끼리도 회담이 있었다는 뉴스단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이 올라서
나름 1시 반, 2시까지 선물 기준으로 그 위에서 박스, 큰 박스권, 아니, 그러니까 작은 박스권 이러면서 왔다 갔다 했다 말씀드렸는데, 정말 오랜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한 뭐 잡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뉴스가 별로 안 나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시장, 그래도 그때까지 나름 유지시켜주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우리 말고 혹시 뭐 일본이라든지 다른 아시아 국가들하고는 우리가 좀 움직임이 좀 달랐나요? 일단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가 오늘 3.9% 올랐거든요. 그리고 아, 대만이 더 올랐네. 그렇죠. 예, 대만 2.4% 정도 올랐고요. 근데 대만은 기존에 많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국내 오늘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 특이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벤트 때문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제가 보기엔 맞을 것 같고 이제 가끔 제가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흥분하는 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흥분이 조금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시장을 조금 열어봤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갭상승을 해서 시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딱히 살만한 게 잘 안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좀 시장이 좀 그 메인 플레이어들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물을 걷어내면서 팡팡팡팡 사는 모습이 좀 보여야 되는데 그냥 그 수준에서 멈췄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이제 화요일날도 나왔는데 화요일날 이제 탁프로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오히려 월요일날 60포인트 하락보다는 화요일 20포인트 하락이 좀 더 메인 플레이어 입장에는 좀 더 안 좋다. 왜냐면은 버텨튼 섹터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근데 오전에도 갭상승해서 50포인트 60포인트 뜰 때 대부분 투자자들도 내 것만 안 간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앞서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히려 이렇게 급상승이 나온 다음에 오히려 내일까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오히려 매수할 종목이 좀 더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플레이어들이 조금 아 시장이 연장선상에서 연속적일 수 있다라고 해서 매수를 좀 강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오히려 그럴 때 조금 매수 플레이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동시효과대 13포인트 정도 반등이 올라서 끝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조금 올라서 좀 끝났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마지막에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좀 올랐다고 될 것 같고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동시효과 좀 더 들어왔고요. 네. 고려아일 정도가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좀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우리 박현상 차장님 좀 주셨는데 우리 탁부님 보실 때는 오늘 시장은 어떻게 혹시 간단하게 좀 진단하신다면 오늘은 저는 박 차장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좀 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런 거죠. 그 우리가 대선이 있었고. 그 하루 휴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화요일 날은 너무 장이 좀 힘들었고, 그러니까 결국엔 그때 이제 리스크를 테이킹,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한 분들은 오늘 수익률이 괜찮았을 거고, 그 뭐 월화 동안 너무 힘들어서 일부 손절매를 하거나 리스크를 조금 관리하신 분들은 오늘 장에서 의외로 좀 수익률이 뭐 만만치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이 아직은 뭐 처음으로 이제 약간 지금이 바닥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연휴 동안에 좀 좋은 연휴는 아니고 휴일에 나름 이제 유럽 증시가 많이 오르고 미국 증시가 반등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데드캣 바운스인지 이게 뭐 추세적인 반등인지는 아직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저는 그래도 뭔가 네이버 카카오 같은 그동안 너무 좀 바닥에서 좀 움직이지 못했던 어떤 이런 어떤 플랫폼 주식들이 뭐 이게 뭐 어떤 뭐 정치적인 어떤 수혜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이 정도 가격에서는 굉장히 외국인 기관의 플로우가 오늘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이런 쌍끌이 매수로 들어오면서 가격적으로는 여기서 더 밀리기는 좀 쉽지 않겠다. 매크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정말 여기보다 더 불편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정도 가격에서는 나름의 지지력을 좀 확인했다는 게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동시에 사실 오늘 뭐 건설주 같이 뭐 정책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받는 종목들도 사실 그동안 건설주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간에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원전 관련주 빼고는 나름 그래도 종가까지 잘 이어졌어요. 이런 흐름들이. 그래서 오늘 뭐 굉장히 원전 빼고는 네. 뭐 은봉이 나온 종목들이 몇 개 있었지만 섹터나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좀 흐름은 좀 강하게 받았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스프레드 때문에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요 며칠 동안. 근데 막상 만기일 날은 거꾸로 뒤집힐 수 있겠다.
역회전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증권이 네. 오늘 개별 주식 선물과 엮어가지고 일부 종가에 한 7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종가로는 고가로 좀 만든 그런 종목들이 일부 보였고요.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오늘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상황은 아니었고요. 물론 외국인들이 아직 4천억 이상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들은 아직은 한국 주식을 사기에는 환율이나 매크로 상황에서 본격적인 매수세는 아직은 안 들어오는 분위기로 좀 이해는 되고 네. 다행스러운 거는 정말 그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오다가 오늘 그래도 만기일 날 역회전이 걸리면서 좀 올라왔고 그다음에 뭐 정책 관련주들 뭐 그게 플랫폼이든 건설이든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힘을 좀 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근데 테크 대형주들이 오늘은 별로 좋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테크 대형주들은 약간의 그 상방은 좀 제한적인 현재는 좀 그런 상황으로 좀 이해를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스프레드가 벌어졌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선물과 네. 현물의 그 네. 가격 차이가 벌어졌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막 예, 들어왔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보통 개별 주식 선물이나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그동안 많이 또 팔았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좀 차익 실현이라고 봐야 돼요. 거꾸로. 네. 종가 기준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오늘 보니까 8.5% 이상 거의 뭐 10% 가까이 이렇게 네네. 오른 이런 일이 아마 최근에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그 미스테리한 거는 네? 이제 그 정책 그 수혜주 중에서 네. 그 건설이나 이제 플랫폼 비서 올랐는데 네? 왜 원전은 하필 또 빠졌나요? 왜냐면 제가 원전을 좀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되게 불쾌했어요. 이거 왜 원전은 조금 이렇게 좀 접근을 네.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그 최근에 원전 관련 주식들이 이미 어느 정도 주가가 나쁘지 않은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이라는 거를 지금 정책의 스탠스가 바뀌더라도.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사실은 원전을 완전 백지에서 다시 시작하면요. 부지 선정하고 설계하는 데 5년 걸리고요. 시공에 들어가면 또 5년 걸려서 10년이 걸립니다. 원전화를 만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신한올을 관련해서 이제 백지화 됐던 거를 돌리면 5년이 걸려요. 두 개 정도를 지금 바로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새로운 정부가 원전 정책을 바꾼다고 하면 네. 근데 그렇게 보면 타임라인 자체가 생각보다 긴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해외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네네. 아직은 해외 수주 좀 불안하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반등을 활용해서 좀 차익 실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자꾸 우리 강 프로님이 저 얘기를 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불안불안한데 그렇게는 안 하시는 거죠? 아니, 저는 그 이제 존경하는 정 프로님을 따르기로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주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현상 차장님 특징 섹터라든지 뭐 종목들 뭐 조금 전에 네이버 카카오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만 어떤 섹터들 좀 눈에 띄게 보셨는지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이라 얘기를 할 수 있고. 건설 섹터가 양 방향으로 급등이 나왔는데 여기는 규제 완화입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기존에 규제가 많았었던 섹터가 오늘 이제 그 이제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그쪽에 완화 기대감이 형성됐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 네이버가 8% 올랐고 카카오가 8% 둘 다 8%씩 올랐는데 네. 다른 점은 네이버는 10%까지 갔다가 8%로 끝난 거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가에 시작해서 종가까지 8% 끝까지 땡겨 올랐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차이가 좀 있었군요. 그러면 이제 그 차이를 봤을 때는 그 종목의 힘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더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에 대한 기대감을 카카오가 좀 더 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 수 있겠고 네. 건설 같은 경우도 뭐 많이 올랐죠. 뭐 GS건설도 8%씩 올랐고 현대건설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대형 건설주들도 많이 올랐는데 이거 역시 뭐 저기 LTV 규제라든지 DSR 규제 완화 기대감 당연히 그 상승될 수 있었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설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저평가 섹터 그리고 저 PBR 섹터 굉장히 언제든지 튀어도 이상하지 않은 섹터가 그런 거를 강가관이 이렇게 딱 이제 역시 하고 계시는데 이게 오늘 그런 제로라고 하기에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이걸 단순 제로로 받아들일지 혹은 밸류에이션 멀티플 상향 기대감 그 상향 요인이 될지는 조금 시장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종목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가장 강하게 솟은 종목이 GS건설이거든요. GS건설은 오늘이 올해 최고가입니다. 웬만한 종목들은 올해 기준에서 다 빠져있는데 GS건설 오늘 오른 것 기준으로는 올해 어떤 시세부터 가장 높은 시세인데 GS건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주택시장 기대가 네. 이거가 좀 더 크게 평가가 돼서 대형주 때에서는 GS건설이 아마도
대형주 단에서는 주도주로 아군 대장주로 매김하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고 건설의 대장주 그렇죠. 일단 이게 원래 이런 섹터가 한번 저기 태어날 때 그 처음 태어날 때 가장 많이 오르고 가장 빨리 오르는 종목 대장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GS건설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계속 간다면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건자재 쪽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 중에서 약간 주식을 최근에 하셨던 분들한테 유명한 종목이 있어요. 삼목 에스폼이라고 삼목 에스폼의 시총이 그렇게 높진 않은 종목인데 기술적으로 열어보시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네. 갔는데 일단 이쪽도 지금 삼목 에스폼, IS동설, 한샘 같은 이런 건자재 섹터 종목들이 오늘 같이 많이 올랐는데 삼목 에스폼은 거의 신고가 수준까지 올라온 거고요. 그 IS동설도 7% 정도 올랐는데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샘 종목도 밑에서 반드시 세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 단순하게 대형 건설 섹터만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건자재 섹터도 가는데 여기서 이제 중소형 건설주들이 별로 안 움직였거든요. 아까 이제 그 강 작가님이랑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주 싼 것도 굉장히 널려 있는데 오히려 중소형 섹터도 포 두 배, 서희건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까지 시장에서 확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네. 우리 삼목 에스폼이란 친구는 실적도 되게 안 좋고 그런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이게 저기 알루미늄 폼이라 그래서 우리 건설에 쓰이는 거푸집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래서 그쪽을 만드는 업체인데 일단 올해 적자에다가 흑자로 돌아서는 기대감이 일단 작년 말 올해 초부터 굉장히 좀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네. 뭐 지금 뭐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일단 건자재 섹터에서는 요 종목이 강하게 치고 있다 정도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건설은 사실 올해 초에 한번 저희가 건설 애널리스트를 한번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올해 그분이 남긴 말씀 중에 하여튼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 올해 만약에 건설이 가지 않으면 이제 건설 투자할 해는 없을 거라고 말할 정도로 올해를 굉장히 강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랬다가 이제 좀 한 2월 들어 조금 이제 빠지면서 또 실망하신 분들도 있긴 있었을 텐데 여튼 제가 이 건설 섹터에서는 조금 궁금한 게 예를 들면 뭐 전자다 그러면 이제 뭐 LG전자는 뭘 잘하고 삼성전자는 뭐 스마트폰 잘만 이런 것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건설도 그게 있나? 그러니까 건설이 어느 건설이 뭐 아파트를 잘 만들고 뭐 이런 게 회사마다 다릅니다. 근데 컬러가 좀 있어요? 말씀드릴까요? 아, 좀 있으시면. 네. 네. 왜냐하면 저 건설은 별 네. 어떤 차이 없이 그냥 어떤 건설이 뭐 어떤 뭐 좀 정치색이나 이런 거랑 많이 좀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않습니다. 하고. 그렇지 않고요. 네. 그 종목마다 다 특색이 있는데 아까 네. 이제 우리 박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GS건설에 슈팅한 이유는 굉장히 뭐 심플해요. 재건축에서 가장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GS건설은 네, 해외 쪽 인력을 거의 다 구조조정해서요. 네. 플랜트 매출이 있긴 하지만 점점 줄고 있고 해외 플랜트가요. 대부분 다 주택이고 주택 중에서도 재건축의 수주가 제일 많고 GS는? 강점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현대건설이 재건축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브랜드 있잖아요. H라고. DH 그걸로 잘하고 있지만 현대건설을 우리가 볼 때는 주택으로 실적은 주택에서 많이 나오지만 결국은 해외거든요.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자회사가 있잖아요. 네? 그 거기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모멘텀인 거고요.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이제 대우건설은 주택이 메인이긴 하지만 LNG 최근에 대우건설 주가가 좀 좋았던 이유는 LNG 터미널을 잘합니다. LNG 터미널? 네, 네, 모잠비크 같은 데서 그런 수주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아~ 네, LNG 터미널을.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지금 아무튼 LNG가 굉장히 이슈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추가 어떤 발주가 나오는 어떤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럴 때는 이제 그 LNG 잘하는 회사가 더 뜨고. 그렇죠. 대우건설 말고는 지금 LNG를 할 수 있는 회사 없습니다. 한국에는. 아, 그래요? 네네네. 아, 그렇고 최근에 삼성 NG가 좋았던 이유는 정유 공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 예, 네, 정유 공장을 잘하거든요. 비료라 3NG가 그런 어떤 수주의 어떤 그 경력이 있어요. 트랙 레코드가.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비료도 이슈가 되고 정유도 지금 원유가 또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3NG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 때문에 최근 주가 좋았고, 근데 이제 오늘은 좀 차익실현이 나온 것 같고요. 아, 네, 그렇군요. 네, DLENC는 네. 네. 가장 색깔이 없는데 가장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화학이랑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DLENC는 아. 네, 그 NCC라는 화학이 붙어 있고요. 네. 동시에 이제 건설이 있는데 가장 밸류에이션은 매력이 있지만 동시에 색깔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저평가돼 있는 거예요. 네. 계룡 건설 어떻습니까? 지방 건설은 제가 좀 취급을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대전이에요. 네, 네, 아, 좋은 회사죠. 네. 좋은 회사인데 대전의 계룡 건설입니다. 네, 지방 건설은 좀 변동성이 크고 네, 네. 네.
지방 경기 많이 타고 펀트 입장에서도 좀 이렇게 늘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건설 얘기가 나올 때는 왜냐하면은 건설주가 펀트 포트폴리오에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보는 게 밸류에이션이랑 이제 순이익이나 영업이익 같은 거 올라가느냐 그리고 이제 수익성 이런 걸 주로 이제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럼 늘 몇 개가 껴 있게 돼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이것도 빨간색이고 제 마음도 좀 따뜻합니다. 근데 이제 건설 섹터가 우리 이제 강 작가님이 보면 웻살가를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메이저스 보면은 싼 이유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지나치게 정책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예측이 어렵잖아요. 최근에 네. 좋았지만 근데 이제 주택 가격과 사실은 건설사의 실적이 사람보다 별로 이렇게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의외로 아, 분양 물량과는 상관관계가 있죠. 아. 분양이라는 게 아까는 건설 어떤 섹터의 그 선물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분양이 안 되면 사실 건설 주가는 제일 그 데미지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지금은 분양이 안 되는 리스크는 지방 빼고는 서울은 경기도는 크지 없죠.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정책 모멘텀이 많이 중요한 상황이 됐는데 정책이라는 게 지금 아무튼 최근에는 어떤 트렌드가 뭐 조금 공급을 늘리는 네네.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건 결국 Q니까 네, Q가 늘어나고 P가 유지된다. 그럼 결국 어닝이 좋겠죠. 네 그런 기대감이 오늘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원화가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되지 않을까요? 어제 이제 그 분이 대선 돼가지고. 근데 너무 지나치게 기대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책이라는 게 단기간에 바뀌기가 쉽지 않고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고요. 실제 그리고 땅을 완전히 새로 매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만약에 이제 뭐 분양을 한다 이거는 공공이랑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그러니까 GS 건설은 오늘 슈팅한 거죠. 왜? 지금 당장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재건축인 거죠. 그러니까 GS가 오늘 가장 세게 좀 붙은 겁니다. 얘기가. 네. 자, 그리고 오늘 엔터주들도 셌습니까? 예, 네, 오늘 뭐 하이브도 셌고 네. 뭐 SM도 셌고요. 네, SM도 많이 올랐는데 SM 한 10%만 오르면 신고가 나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엔터를 좋아하는 제 입장에 봤을 때 정프로님도 좋아하시잖아요. 엔터. 예. 네. 엔터는 그 에스파칼이나 네. 거기가 최고 아닙니까 지금? 뭐, 네, 뭐 아무도 몰라요? 에스파라고 있어요. 카리나. 네 유명하죠 유명하죠. 윈터 노래 부른 사람들이죠. 노래 부른 예술이라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술하시는 예술, 예술하시는 네네, 분들입니다. 예. 하여튼 엔터주 좋죠. 근데 오늘 SM이랑 하이브가 둘 다 다 올랐죠. 다 올랐고. 예, 다 많이 올랐는데 네. 오늘 이제 BTS가 조금 있다가 저기 잠실 종합 운동장에서 콘서트 합니다. 오늘이에요? 오늘입니다. 예,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반영될 수 있는데 네. 이걸 조금 주식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최근에 게임이랑 엔터가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거 제가 레포트를 보고 평소에 했던 생각이긴 한데 기존에 우리가 원재료 가격 급등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크릿컬 업종에 속하는 종목들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가다 말다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 그쪽에 그런 리스크에 속하지 않은 업종이 한국 코리아에서는 엔터랑 게임 정도가 속해요. 아... 그러면 이제 일부 기관들의 포트폴리오가 이런 쪽으로 저기 좀 어떻게 보면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고 네? 뭐 그런 종목들 보시면은 지금 기관 수급도 굉장히 좋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1월 달에 그 처음에 QT나 내용이 나오면서 성장주가 부러질 때랑 지금 3월 달 지금 시장이랑은 같은 금리 인상 시즌이긴 하더라도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최근에 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엔터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만약에 이제 그 BTS가 네? 하는 그 오프라인 콘서트를 하는데 온라인으로 같이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기사를 좀 보니까는 거기서 이제 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이제 그 굿즈 판매도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요. 봤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판매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 진행을 하고 오늘이랑 12일날 한 번 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실적이 나와서 그게 어느 정도 추정이 될 때 아마도 이제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왜냐면 기존 추정치보다 많이 나올 때 세게 오르거든요. 맞아. 그게 이번 콘서트 끝나면 바로 결과 나옵니까? 아니면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아마 애널리스트 분마다 조금씩 제가 보기엔 다를 것 같고요. 네. 회사 측에서 먼저 발표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실적 발표 시즌 조금 전에 뭐 지금 탐방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게 되면은 그것이 보고서화되는 경우도 있긴 있고요. 혹은 중간에 뭐 IR 행사를 한다라든지 그게 이제 나오는 부분은 좀 회사마다 좀 다를 수가 있긴 한데 어쨌든 주가가 추가적으로 SM이 신고가 날려면 네. 혹은 하이브가 오르려면은 이런 쪽의 실적 애드업이 좀 더 확인이 돼야 되겠다라는 부분은 좀 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조금 더 이제 오늘 종목들 섹터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시장이 올랐던 이유는 어제 유럽 시장이랑 미국 시장이 좋았었던 이유고 좋았었던 이유는 그 아시다시피 이제 유가가 빠졌고 여러 원자재 가격들이 좀 빠졌기 때문인데 그러면은 그런 원자재 가격들이 올랐을 때 수혜를 입었었던 업종들이 많이 빠졌죠. 예를 들어서 정유 업종 그리고 이제 음식료 같은 사료 그리고 천연가스 비철금속 등이 종목들이 동반으로 거의 빠졌는데 아침에 오늘 특이했던 점은 제가 아까 1시 넘어서부터 시장이 좀 밀렸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많이 빠졌던 그런 쪽 섹터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밑골이라 얘기를 합니다. 아, 빠졌다가 다시 오늘 그렇죠. 올라오더라고요. 만약 그쪽이 진짜 끝났다고 생각하면 종가까지 음봉으로 끝났어야 되겠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밑에서 한 1시 반, 2시경부터 시작해서 밑골을 달고 올라오면서 아, 요 상황이 바로 끝나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시작을 할 때 종목이랑 섹터를 보면은 이 상황이 끝난지 안 끝난지를 시장의 반응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까 이제 원전 섹터도 말씀을 하셨는데 원전 같은 경우는 이게 두산중공업이 한 8% 10초에 떴거든요. 네. 종가가 1%예요. 그러니까는 떴다가 쭉 밀린 거죠. 그러니까 왜요? 엄청 싫어하시네. 아 우리 강 프로님의 리액션이에요. 네. 아니 저기 깜짝 놀래가지고 이러시니까. 제가 더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일단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쪽이 밑에서 올라왔고 종가까지 쭉 빠진 섹터가 네. 대북 섹터.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좀 그게. 대북 섹터. 네, 왜냐하면 대북 관련 주라고 예전에 여러 번 많이 얘기했는데 솔직히 최근에는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주주 밀리다가 오늘은 이제 신저가로 끝나더라고. 아예. 빅텍 이런 애들요? 빅텍은 전쟁 관련 주. 예. 말고 이제 뭐 종목은 작으니까 말씀드리는 좀 그렇고 과거에 이제 대북 사업 기대감들 때문에 올랐었던 경협 관련 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작년 9월달 굉장히 막 단기적으로 따블났었거든요. 개성공단이니 뭐 금강산 맞습니다. 이쪽 사업 하는 예, 예. 그런 쪽이 이제 종목들을 봤을 때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이면서 그런 섹터들이 쫙 밀려서 거의 좀 웬만한 종목들이 기대감이 아니고 실망감에 마지막 매물을 끝까지 쏟아내었다라는 분위기 맞을 것 같고 네. 오늘 이제 종목을 볼 때 좀 신기했던 게 아난티라는 종목이 아난티? 아난티는 최근에 우리가 섹터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리조트 아니에요 리조트? 대북 아니에요 대북? 리오프닝 수혜라고 보는 게 맞죠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이제 리조트이기 때문에 한참 갈 때 아난티 많이 갔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네, 그거는 그때 예. 백두산에 땅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간 거예요 백두산에? 예, 예, 예. 아난티 백두산? 땅이 있어요? 네 있다 그래가지고 실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데 그래서 돌아보네요. 꽤 오래 전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금강산에 리조트 사업 할 수도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그 몇 년 전에 네네네. 그때 편입이 되고 그 이후에는 막상 같이 안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종목이 마지막에 이제 오늘 크게 부러지면서 그냥 좀 안타깝다. 아난티가 네, 예, 예. 아... 좀 표현을 드릴 수 있겠고. 호텔 왜냐면... 실라 오늘 괜찮았는데요? 예? 호텔 실라는 괜찮았어요. 호텔 실라는 리오프닝으로. 리오프닝. 거의 이제 리오프닝으로 네, 확실하게 그렇죠. 좀. 그러니까 이게 좀 억울하게 빠진 거고 왜 억울한지 말씀드리자면. 국내 상장사 중에서 이제 리조트 쪽이 용평 리조트랑 아난티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용평은 풀었어요. 근데 아난티는 크게 밀렸고 둘 다 근데 실적 기대감 그게 썩 높진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기존의 리오프닝 올라올 때 순서로 봤을 때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호텔이라든지 여행 뭐 이런 거 올라오다 마지막에 올라가긴 왔었는데 이제 두 종목이 섹터가 갈렸다 보면 맞을까요? 네. 갈리면서 좀 밀렸다는 게 좀 특이했던 점 같고요. 호텔 신라를 봤는데 이게 매우 견조합니다. 이게 모양 자체가 꽤 견조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그냥 보면 그냥 한 번에 부러진 모양은 제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오랜만에 호텔 신라가 매우 견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근데 이것도 안타까운 게 저희가 화요일 날 방송할 때 여행 항공 다 부러졌지 않습니까? 아 그랬나요? 그때 리오프닝이 예. 안 좋았죠. 예,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심리가 무너지면서 마지막 리오프닝을 주요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좀 던졌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오늘은 다 샀어요 또. 그러니까는 그 기대감이라고 보기에는 일종의 최근 시장은 제가 장이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이게 종잡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메인 플레이어들의 매매 자체가 연속성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리오프닝 오늘 올랐으면 예를 들어서 오늘 항공 올랐으면 내 여행 오르고 이런 식의 뭔가의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좀 매매 플레이가 좀 선순환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네. 화요일날 크게 빠지고 오늘
크게 오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기술적으로 완성도 안 되고 조금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신라 같은 거는 좀 모멘텀 플레이라고 좀 봐야 되는 게 여행 격리를 이제 좀 해제한다. 네네. 그게 있어요 공약에. 그래서 오늘 그 기대감에 오늘 좀 세게 좀 일부 그 카지노 쪽 해외 쪽 외국인 카지노 면세 이렇게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오늘. 신세계도 그렇고. 네. 그래서 막상 아무튼 여행 격리를 풀면 지금 일본인들에 대한 어떤 디맨드 수요가 강화돼요. 한국에 네, 지금 네. 관광하고 싶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수혜를 받는 섹터가 이제 면세점,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카지노 일부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자영업자들 영업 시간도 네. 뭐 다 푼다는 뉴스들도 예, 좀 예, 있는 그것도 거 계속 보니까. 말씀. 그래서 아마... 오늘 그래서 뭐 하이트진로 같은 뭐 주류 회사들 그렇죠. 실성 이런 것도 좋았고 가온랜드도 좋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리오프닝이 미국 증시가 좋았는데도 좋았고 동시에 이제 정책 모멘텀까지 받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에서는 대체로 이런 섹터들이 괜찮은 모습이었고 끝으로 저 게임주 쪽은 어땠습니까? 네, 오늘 뭐 게임주가 좋았어요. 근데 움직인 논리는 종목마다 특별한 뉴스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온 한두 종목 정도가 있는데 그 종목 개별 종목을 좀 빼도록 하고요. 네. 일단 컴투스 홀딩스가 11%. 컴투스가 8%,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 4%, 그리고 뭐 이제 그 크래프톤이라든지 네. 그런 주요 게임주들이 강하게 올랐는데 이게 고민이 이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일부 성장주 섹터로 좀 그런 아까 시크리컬 업종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 포함이 되지 않는 종목들이 지금 매기가 움직이고 있는데 요것에 대한 연장성이 좀 더 있을 것인가 아닌가? 라는 게 지금 시장의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엔터는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런 모멘텀이 보이니까 재료들이. 근데 게임 섹터가 물론 어제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밤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연장성으로 올랐는지. 그러면 만약에 오늘 밤에 또 다른 규제 때문에 코인이라든지 가상자산이 빠지게 되면은 게임 섹터 내일 그러면 재미 없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아까 이제 서두에랑 지금 똑같이 궤를 이어지는데 네. 이게 그러면 그만큼 섹터를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오늘 종목들을 섹터가 강한 거를 종합을 하자면은 공약 선물 세트거든요. 네. 공약에 포함 어떻게 리오프닝 된 것도 하이트진로 온 것 올라온 것도 어떻게 공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한 번에 오늘 시장에 반영을 했는데. 이게 내일까지 조금 더 추가적인 매수세가 이루어질지가 일단 시장에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내일까지 연장상이 되면은요. IT가 갈지 자동차가 갈지 물론 그 자동차가 갈 때는 또 미국 시장에서 다른 뭔가 포인트가 나오긴 해야 되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시장의 온기가 조금 더 다른 섹터로 확산되는 거 확인이 된다면은 우리 내일을 맞는 금요일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이제 SM 지금 말씀하세요. 아니, 네네. 저도 지금 여기 한 3주 정도 앉아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시황을 듣고 있는데 진짜 보면은 그 이제 그 뚜렷하게 뭐 나가는 그런 섹터들이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요일에는 리오프닝 갔다 목요일에 팡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그 이 혼란 속에서 좀 보이시는 게 있나요, 그래도 어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했는데 엔터. 엔터가 그나마 좀 낫습니다. 맞아, 엔터 얘기는 그래도 한 10번 들으면 한 7번은 그래도 뭐 좋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이시면은 네. 지금 아까 이제 SM 이제 신고가 한 거 말씀 좀 첨언 드리면은 네. 지금 행동주의 펀드 한 군데서 이제 예. 이번 달 주총을 해요. SM이 월말에 이제 그때 조금 뭔가 요구사항이 좀 일부 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모멘텀을 좀 받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조금 거버넌스에 대한 어떤 좀 할인이 좀 일부 있다고 좀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펀드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는 고점 대비 낙폭이 제일 크잖아요. 근데 그거 이유가 있어요. 하이브는 가장 밸류에이션적으로 조금 챌린징합니다. 좀 비싸다고 봐요. 같은 이제 그 피어 대비로 보면 객관적으로. 네. 근데 하이브의 또 강점은 뭐냐면 하이브가 가장 뭐 NFT든 뭐 그런 어떤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가장 앞서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하이브가 밸류에이션이 비싸지만 나름 또 거기서 이제 또 수요가 좀 일부 있는 거고 JYP는 가장 모범생입니다. 엔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기획사 그 일 말고는 어느 것도 그 부업을 하지 않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할 수 있지만 가장 멀티플을 많이 받는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모범생인 거고요. YG는 좀 탕아 같은 거죠. 탕아. 네, 문제야.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가 근데 올해는 가장 완전체로 돌아옵니다. 모든 그 YG의 소속사의 가수들이 올해 돌아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완전체로. 그래서 그런 어떤 모멘텀이 다 다르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이제 그런 어떤 색깔들을 보시고 본인의 어떤 기호에 맞게 투자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 하이브 관련돼서 엔터 쪽 한번 정리해 주신 우리 또 애널리스트 분이 한번 계신데, 아, 어디게 이 조남재 까먹었네. 그 여성분이신데 하이브 저 BTS 팬이에요. 네, 안진아요. 안진아요 분인가요? 네. 아마 오늘 분명히 저 분석을 이유로 아마 콘서트장에 가 있을 겁니다. 지금. 아니, 깜짝 놀랐어요. 진짜 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시면서 이 BTS 얘기만 하면 혹시 이베스트 투자하신 분이시죠? 네. 그래서 엔터 관련돼서 한번 또 안진아 형군 콘서트 후기랑 뭐 이런 거 한번 좀 여쭤보는 시간 조만간 한번 제가. 근데 엔터 애널리스트가요. 네. 누구 팬이면 별로 좋지 않아요. 아, 그래요? 바이어사 있어요. 바이어사 생깁니다. 각 회사마다 그냥 아무도 안 좋아하는 게 제일 하이브를 막 띄우죠 오늘. 그러니까 아무도 안 좋아하시는 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낫다. 아, 그래요? 네, 너무 약간은. 그리고 자기 종목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엔터라는 게 종목이 여러 개 있으니까 네. 어떤 구간에서는 하이브가 좋고 어떤 구간에는 또 SM이 좋고 이렇게 되거든요. 모든 게 다 가는 구간보다는 그 안에서의 수익률 격차가 있으니까 또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은 또 추가적인 어떤 더 엑스트라 알파 수익이 나는 거죠. 네네네. 네네. 그럼 이제 아예 그냥 옛날 가수를 좋아하는 그런 분님 차례도 좋겠네요. 엔터 쪽에 사랑은 옛날 있지만 옛날 가수요? 나훈아님 이런. 아니 뭐 거기까지 갑니까? 네. 녹색지대도 있고 미스터2도 있는데 비슷한 세대 아닌가요? 아, 그런 경우 아, 또 자칫 잘못하면 또 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안진아 연구원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아, 예, 예. 저도 잘 압니다. 본인이 사랑하는 BTS가 있지만 그래도 아주 객관적으로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안진아 연구원님 조만간에 한번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정리 요 정도 하면 괜찮을까요? 맞아, 마지막으로 한 마지막으로 네. 이게 아까 저 올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그 탁프로님께서 아까 건설주랑 엔터주 지금 종목의 그 포인트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거를 좀 외우셔야 돼요. 이게 기관에서 보는 뷰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게 뉴스 단위 뜰 때 어떤 종목이 이런 뉴스 때 뜨는데 종목이 더 많이 튀는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네. 뉴스마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재건축 쪽이 셀 때는 GS건설이 대장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좀 보시는 게 투자자분들께 어떨까. 저도 좀 오늘 들으면서 몇 개 종목들은 좀 제가 좀 기억을 외워야 되겠다 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암기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 때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이게 어쩌면 우리 그 집단지성 결국 우리 시청자분들이 올려주신 댓글로도 우리도 배우고 또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서로 서로 이렇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서로 나누면서 이야기하면서 점점 더 어떤 지식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상생이죠. 네, 상생입니다. 네. 이게 바로 상생입니다. 네. 네. 상생. 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상생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 증권의 부천지점 유한탄. 예? 유한탄. 유한탄. 이베스트 아니에요. 아, 이베스트 아까 진짜. 네. 유한탄 증권의 아,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한탄 증권을 홍보할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저희 회사는 저번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항상 사랑과 정이 넘치고 그런 좋은 회사입니다. 사랑이 넘치나요? 아, 이거 좀 웃겼어요. 네. 그게 사랑이 너무 넘칠 때 힘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적당히 넘치는 산의 연애가 많아. 가족 같은 그런 회사인가요? 산의 그렇죠. 연애. 가족 같은. 아, 이제 본받이 대충 안 있어요. 가족 같은 회사. 네. 가족한테 욕하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죠? 아니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족한테 실적 가지고 뭐 뭐라고 하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런 거 아무. 네, 알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보천지점에 우리 박현상 차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